선배님과 이제 처음 성인이 된 이겸이 만나서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돼서 계속 NG를 냈던 거예요. 대사가 안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속으로는 이러고 거의 그날은 그 민속촌이었나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 제가 신인 데뷔하는 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뛰고 NG를 너무나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기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챙겼던 후배죠. 저의 아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양세종 씨도 마찬가지지만 박해수 씨도 어린 나이인데 정말 침착하게 그 배역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뭐 나이에 상관없이 경력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아서 제가 되게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후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친구도. 네. 이번 사전 제작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았던 환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조금 배우로서 좀더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제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사전 제작이 좀더 정착이 돼서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 쓰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임당이라는 작품 시스템 너무나 좋았고 모든 스태프들 항상 웃으면서 연기하고 촬영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제작 시스템이 욕심 같지만 저는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